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후보 승리에 대한 공식 축하 메시지를 냈습니다. 미국의 차기 정부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더 큰 진전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북 대화를 계속 중재해서 대북 정책의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김보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 대선 후 처음 주재한 수보회의에서 바이든 측과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과 주요 인사들과도 다방면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전날 트위터 축하글에선 사용하지 않았던 당선인 호칭도 썼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평화란 단어를 6차례나 사용했습니다. 한미 간 튼튼한 공조와 함께 남과 북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로 돌아갈 거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기존 대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겁니다. 방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바이든 정부가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는 건 아닐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차기 미국 정부의 대북 기조를 성급하게 낙관적으로 판단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민주당 소속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바이든 측 인사를 만나기 위해 미국 방문을 추진 중이고 국민의힘은 정부를 향해 불종적인 대북 유화 정책 기조를 바꾸라고 주문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